지난달 말 광진구 광장동 체육공원 용지에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반대 주민들은 여전히 극심한 반발을 하며 구청과 구청장 집 앞에서 폐기물 처리장 설치에 반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봅니다. 조성엽 기자. 네, 저는 지금 광장동의 한 아파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달 20일이죠. 이 광진구의회에서 이 폐기물 처리장 설치 예산이 통과됐죠. 주민 반발이 아주 심했는데 그때 상황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20일 당시 주민 30여 명이 광진구의회 본회의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의회 측이 소란을 우려해 주민들이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고 한 시간여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예. 주민들은 우여곡절 끝에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입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이날 폐기물 처리장 예산 219억 원이 통과됐습니다. 예. 주민들은 회의장에서 소리치며 반발했고 끌려 나가기도 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통과되면서 광장동 폐기물 처리장은 올 상반기 착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예. 그런데 주민들의 예산 통과가 되자 그때부터 곳곳에서 1인 시위가 시작됐다고요. 물론 사업 반대 목소리겠죠?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예산 통과에 격분해서 그때 이후로 1인 시위를 진행 중입니다. 네. 구청과 구청장을 상대로 시위 중이고요. 또 결정적인 한 표를 행사한 구의원 집 앞에서 농성 중입니다. 1인 시위로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주민 대표 만나서 얘기 네. 들어보겠습니다. 김성민 주민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민들로 구성된 폐기물 건립 반대 위원회가 활동 중입니다.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김기동 구청장이 2014년 재선 공약으로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에 친환경 가족공원 조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폐기물 처리장이라뇨.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김기동 구청장은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건립 반대 위원회니까 당연히 설치 반대를 하실 것 같은데 궁극적인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십니까? 네, 저희는 10개 아파트 3만 8천여 세대가 모여서 이 반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힘을 합쳐서 폐기물장 들어오는데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에 구의회의 예산을 통과시킨 관련 구의원, 그다음 시의원들에 대해서 낙선운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지금 청소년, 그리고 한강이 바로 옆에 있는 곳에서 폐기물 처리장을 만드는데 앞장선 거짓말쟁이 김기동을 물러나게 하는데 반대 집회 및 시위를 계속해서 폐기물장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들의 그 광진구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생각보다 높네요. 이 구청과 구청장 그리고 그렇습니다. 구의원들은 주민들의 이런 반응과 행동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어렵사리 예산이 통과됐고 폐기물 처리장은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예.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거기다 폐기물 처리장이 없는 유일한 자치구이기 때문에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소음과 진동, 분진이 없는 시스템으로 도입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하는데요. 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구의원을 비롯해 찬성표를 던진 구의원들 역시 폐기물 처리장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민들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예. 지금까지 광장동 한 아파트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성엽 기자 수고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과 불편이 약이 될 거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광장동 현장 연결해봤습니다.